세계적인 해양 도시 부산의 새로운 여행 상품으로 선박을 이용한 항해 투어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항의 새로운 명물로 떠오른 누리마루호를 출항시키고 있는 테즈락 센트럴베이 크루즈는 해안 관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NSBTV 기업 탐방, 오늘은 테즈락 센트럴베이 크루즈가 출항시키고 있는 누리마루호를 제가 직접 타보겠습니다. 누리마루호는 19세기 네덜란드 선영을 그대로 복원한 크루즈 유람선으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도된 테마 여행 프로젝트입니다. 강철로 만들어진 선체에 엔진을 탑재해 총톤수 358톤, 마스터를 포함해 길이가 60m에 달합니다. 누리마루호는 부산시 중앙동의 연안여객 터미널에서 출항합니다. 저녁 7시에 부산항에서 출항해 오륙도와 광안대교를 지나 밤 9시에 부산항으로 돌아오는 야경 투어에 참석했는데, 승선 후에는 웅장한 부산항을 배경으로 바다에서 육지를 향해 넓은 시야가 펼쳐졌습니다. 누리마루호는 총 3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층에서는 아늑한 실내 공간에서 창문을 통해 바다를 볼 수 있었고, 또 3층은 야외 선상 관람석이 준비돼 선상 파티, 야외 결혼식 등 각 시즌별로 다양한 파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날 누리마루호에 승선한 인원은 총 230여 명. 승선 정원이 278명임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수의 승객이 탑승했습니다. 이날 야경 투어에는 부산 MBC와 부산 TVN 등 방송사가 참석해 취재를 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누리마루호의 야경 투어. 누리마루호를 출항하는 테즈락 센트럴베이 크루즈가 궁금해졌습니다. 테즈락 크루즈는 내항 부승기 여객 선사로서 부산항 내를 갔다가 왕복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직접 그 운송 구간이 국립해양박물관과 용호동 터미널, 그리고 해운대에는 아직까지 기항지가 마련되지 않아서 그냥 순항을 하고 돌아오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회사는 내항 운송 여객 사업이지만 어떤 관광 의미를 상당히 포함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직원 수는 아직까지 시작한 단계라서 아직 영세하기 짝이 없습니다. 10여 명 정도가 되고, 어떤 저희들이 어떤 자매 회사에서 관련 회사에서 지원을 받고 있어서 저희들이 뭐 운항하는 데는 지금 현재로서는 기술적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행 상품으로서는 지금 성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산을 찾는 그 외지인들에게 낮에는 부산항 투어와 그다음 국립해양박물관을 관람할 수 있는 어떤 그 운송책을 갖다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야간에는 아주 그 세계적인 미항으로 자랑하고 있는 우리 부산항의 야경을 갖다가 저희들이 상품으로 준비를 해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누리마루호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17세기 중반에 어떤 네덜란드의 범선 형태를 복원된 그런 그 배입니다. 그래서 이 배가 일본의 히다치 그룹에서 복원을 해서 저희들이 4년 전에 한국으로 도입을 해서 운항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특별히 호화 크루즈라든지 그런 건 거리가 멉니다. 아주 그 투박하고 해적선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젊은 분들이 어떤 해양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기에 적합한 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230여 명의 승객을 가득 실은 누리마루호는 오륙도를 지나 광안대교를 만나게 되고, 승객들은 숨이 멎을 것 같은 부산의 야경에 넋을 놓았습니다. 음식도 좋고요. 분위기도 좋고 조명도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만족스럽습니다. 누리마루호는 광안대교 아래를 아슬아슬하게 지나갔습니다. 누리마루호가 광안대교를 지날 때 광안대교 바닥과 배 돛과의 간격은 불과 3m에 불과했습니다. 그만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부산의 자랑 광안대교의 야경을 접할 수 있다는 점이 누리마루호의 강점입니다. 그렇다면 승객들은 누리마루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제가 이제 부산에 오래 살긴 살았는데 이렇게 한 번도 배 타고 이제 광안리까지 나오고 막 이렇게 부산 바다를 즐길 일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게 돼서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고, 그리고 앞으로 다른 분들한테도 같이 이 상품 추천해서 같이 오고 싶어요. 네. 세계 해양관광 시장의 규모는 지난 5년간 20% 가까이 성장했고, 총 관광객 대비 우리나라의 해양관광 수요도 지난 2010년 41%로 늘었지만 해양관광의 경쟁력은 세계 22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부산이 세계적인 해양 도시로서 해양 관광의 메카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경쟁력 면에서는 우물 안의 개구리 수준입니다. 북항 재개발과 남항 수산 관광 클러스터 조성 사업으로 이미 부산의 미래 산업의 근간은 해양 관광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부산항이 이제 상업 물류항으로서의 기능은 그 부산 신항으로 이전이 되고 이 부산항은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어떤 친수 공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항 재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물류 기능이라든지 이런 건 어떤 산업 기능항으로서는 그 기능을 상실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들 회사를 포함해서 많은 어떤 이런 형태의 회사들이 생겨나서 부산항을 갖다가 수놓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친수 공간과 휴식 공간과 그리고 해양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머지않아 곧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NSP 뉴스 도남선입니다.